앱손 L 시리즈인데 노즐 색상 헤드가 아무도 나옵니다. 헤드 분해해서 수리 한번 해볼게요. 전원 켜는 상태에서 옆으로 안 나옵니다. 전원 꺼주세요. 이게 움직일 때 코드를 옆으로 꺼주세요. 코드 뽑으면은 이렇게 멈춥니다. 여기서 뺐고 이제 측면 먼저 뺄게요. 여기서 여기 이쪽 걸린 거니까 살짝 들어 이거 살짝 들어주고 위로 당길게요. 네, 빠집니다. 코드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 헤드 코드 또 이걸 빼줘야 돼요. 이걸 양쪽에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눌러줘요. 여기를 눌러주면 위로 올라가요. 눌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빠진대요. 이걸 눌러주면서 네, 걸린 게 공간에 맞춰가지고 빠져요. 양쪽에 요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이거 이제 헤드 나사 세 개 있어요. 풀어줄게요. 케이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 케이블이 빠져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꼽을 때 이런 식으로 꼽혀야 되는 거예요. 다리 꼽을 때. 네, 헤드를 이렇게 뺐습니다. 노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쪽에다가 세정 이걸 넣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세정이 다 됐고요. 한번 다시 장착을 해볼게요. 키운 다음에 옆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꽂아져요. 네, 꽂은 거 이렇게 확인되면 돼요.
헤드 부리. 그래서 부채가 올려갔습니다.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